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정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저도 구정에서 잘 쉬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책도 읽고 바쁘게 지냈던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편의점에 이제 책 선물해 주시는 그 손님께서 또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하나씩 또 까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꾸러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북앤락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셨는데 21세기 북스 아르테 마법 천자문. 이 중에 아는 거는 21세기 북스랑 마법 천자문. 마법 천자문 진짜 유명하죠. 제가 왜 마법 천자문을 알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은 보통 두 개로 분류돼 있잖아요. 이제 어른들이 읽는 책을 보관하는 데가 있고 아이들이 읽는 책을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표지에서부터 앞에가 진짜 너덜너덜해요. 너무 많이 빌려봐가지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이름이 아마 올림포스 가디언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 많이 앞에가 너덜너덜하고, 마법 천자문. 근데 마법 천자문은 확실히 인기가 엄청 많아요. 되게 저도 너무 왜 이렇게 애들한테 인기 많을까 해서 이렇게 앞에 봤는데, 잘 만들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받은 책 얘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볼 책은 요거예요. 개간지죠. 악트. 이 데이비드 벤이라는 미국 작가가 이제 표지 모델로 돼 있어요. 굉장히 좀 무섭게 약간 안에 있는 사진을 보면 좀 덜 무섭습니다. 더 무섭나요? 이 데이비드 벤은 고트 마운틴이라는 책, 그리고 자살의 전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제로 자살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 자살이라는 테마가 아주 커다란 소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에서도 보니까 아버지의 자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고트마운틴도 그렇지만은 사냥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냥하면 어떤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총으로 쏘든지 아니면 개들이 이렇게 물든지 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좀 죽음에 관심이 많은 그런 작가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흑백으로 약간 좀 분위기 있게 찍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작가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별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신지 정말 알기가 힘드네요. 여기서 제가 읽어본 거는 이제 김희선 작가의 무한의 책에 대해서 쓴 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 목차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보여드릴게요. 리뷰 1, 뭐 이렇게 처음에 하고 커버 스토리가 이제 메인 이야기인가 봐요. 데이비드 벤의 우리는 늘 자기 삶의 이야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터뷰 한 거죠. 바이오그래피? 말이 참 어렵네. 다른 개간지들보다 좀 차별된 게 뭐냐면은, 되게 사진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종이 자체도 패션 잡지랑 비슷하게 약간 반짝이는 되게 고급스러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두 번째는 요 대산 문화. 요것도 개간지입니다. 겨울호 66번째고요. 아, 읽기가 좀 그랬어요. 바로 넘어가죠. 세 번째는 또 개간지입니다. 문학동네 겨울호 93번째네요. 이거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문학동네 소설상 발표, 알제리의 유령들, 홍여정님이 뭐 당선하셨나봐요. 그 다음에 또 아는 게 여기 또 조명의 박민정, 김희선님, 작가의 눈의 한강.
여기서 제가 읽었던 거는 김희선 작가님 거. 여기 김희선 작가님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웰컴 투 마이 월드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있고 두 번째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파트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정말 많잖아요. 거기 있는 책들을 다 읽는다고 했을 때 시간으로 따지면은 정말 인간의 한 명의 삶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 되겠죠. 작가가 약간 이런 생각에서 약간 출발을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서관에 사는 유령이 나오는데 그 유령이 이제 불 꺼진 도서관에 몰래 사서들 몰래 이렇게 숨어서 살면서 유령인지 진짜 사람인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인기척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낮에는 음울한 음습한 곳에서 숨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제 종이 삭은 냄새가 잔뜩 나는 그런 낡은 책들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한의 도서관,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정말 이 서고가 무한 서고의 이 높이가 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책도 무한대로 꽂혀 있죠. 사서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이제 그 사서를 그냥 서고에서 바닥으로 집어 던져요. 그러면은 그게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니까 내려가다가 이제 그 시체가 미라가 되는 거죠. 미라가 되는데도 높이가 무한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책들을 어떻게 생산을 하냐면 이게 원숭이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타작에다가 막 이렇게 글을 치는 거예요. 알파벳을 이렇게 무작위로 타작위로 쳤을 때에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띄어쓰기나 뭐 기호들까지 다 해가지고 사실 책의 분량을 한 권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하면은 무한은 아니죠. 무한에 가까운 숫자기는 한데 치면 율리시스나 뭐 오디세이아 같은 책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죠. 확률은 분명히 있죠. 아주 적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이제 보르헤스의 책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 원숭이 얘기, 타자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비슷한 글을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이 김희선 작가님께서 의뢰를 받아서 쓰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봤던 이 악트라는 잡지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그 글의 출처를 다른 곳으로 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 이거 보르헤스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존 베로의 멋진 책 무한으로 가는 안내서 가엾고 끝없고 영원한 것들에 관한 짧은 기록을 참고했다고 하시네요. 아마 이 책은 보르헤스의 책을 참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연결 지점인 김희선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는 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저는 이것도 그렇고 악트도 그렇고 도서관에 가면은 있어요. 그 전기 간행물 권을 가면은 있거든요. 이거 사서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그러니까 좀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사서 보기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혹시 도서관에 가서 전기 간행물 권에 가시면은 요거 보이시면은 한번 들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의 책을 이제 동시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요겁니다. 천천히 스미는 요거는 영미 이제 작가들의 산문집을 모아놓은 거고 요거는 느빌 백작의 범죄라는 책인데 뭐냐면 아멜리 보통이라는 작가가 지었어요. 이거 추리소설인 것 같네요. 아멜리 보통부는 1967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났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일본, 중국, 미국, 방글라데시, 보르네오, 라오스 등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추리소설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 같아요. 출판사는 열린 책들, 프랑스 책들을 많이 번역해서 낸 거고 이분도 역시 프랑스인인 것 같아요. 제가 편의점 알바하는데 프랑스 말을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남자분은 한국 사람인 것 같고 여자분 두 명은 막 프랑스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하는데
쟤네들이 혹시 나한테 얘기를 말을 걸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저한테 막 말을 막 걸었는데 영어가 서로 짧으니까 그 뭐 봉투 필요하세요? 뭐 아 이 정도밖에 얘기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저 앞에다 두고서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욕하는 건지 아니면 뭐라 뭐라 하는 건지 일단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프랑스 작가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천천히 스미는 요 책은 영미소설 많이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들어보거나 읽어본 작품은 얼마 안 됩니다. 마크 트웨인 들어봤고요, 버지니아 울프 들어봤고요, 오스카 월드 들어봤고, 조지 오웰 읽어봤고, 찰스 디킨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읽어보진 않았고, 스콧 피츠 제럴드 읽어봤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것도 한두 편 정도 읽어본 것 같네요. 그 이외에 제가 말하지 않은 작가가 한 약 80% 정도 됩니다. 여기 나오는 작가 중에서 저는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나방의 죽음과 저기 뒤쪽에 조지 오웰이 쓴 마라케시라는 작품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버지니아 울프 되게 좋은 게 아주 쉬운 언어로 썼어요. 혹시 대가들은 글을 쓸 때 어려운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쓴 이 나방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벌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양도 많지만은 죽는 것도 되게 허무하게 잘 죽잖아요. 이렇게 문틈에 껴가지고 그냥 거의 못 나와가지고 죽고 막 벌도 그렇고 나방도 그렇고 나방은 보통 낮에는 잘 안 돌아다니고 음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곤충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낮에 이제 창문으로 이제 막 날아다니는 창문 이제 틀로 이제 날아다니는 나방을 보고서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제 글을 쓴 건가 봐요. 그래서 얘는 왜 밖에 나와가지고 이럴까 되게 생각하는 지점이 좋더라고요. 그 아마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저 나방은 왜 저 짧은 생에 이렇게 많은 세상에 좋은 게 있는데 다 누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창문 그 유리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낭비할까 허투루 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기 생각을 굉장히 쉬운 언어로 잘 번역을 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봐도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잘 썼네요. 그리고 또 조지 오웰이 쓴 마라케시도 읽었는데 이거는 조지 오웰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양하러 이제 모로코에 갔었대요. 그때 쓴 건데 모로코에 대해서 이제 모로코에 있는 인종이라던가 이런 문화 같은 게 약간 여기에 뭐 생태라던가 이런 거를 이 사람은 굉장히 잘 관찰하는 것 같아요.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민지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에 이제 공무원으로 파견 근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 오웰의 산문집인 나는 왜 쓰는가에 보면은 되게 좋은 소설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스파이크, 교수형, 코끼리를 쏟아. 저는 코끼리를 쏟아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생생하고 쉬운 언어로 돼 있고 감정 전달이 너무 잘 돼 있는 묘사도 너무 좋고. 근데 마라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산문집에 안 담겨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모로코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그냥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진짜 조지 오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회가 되시면 나는 왜 쓰는가라는 산문집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요. 강렬한 되게. 네, 오늘은 이렇게 꽤 돼요. 이렇게 또 벌써 몇 권이야? 6권이네요. 개간지 세계에 이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고 5권이네요. 개간지 세계에 소설 하나, 산문집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말이 길었네요. 되게 오랜만에 지금 리뷰를 하는 것 같고 머리도 좀 많이 기른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변신이야기예요. 변신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또 알려져 있는 변신이야기 읽고 있는데 다 읽고 나서 또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